매출 채권의 양도와 뭐 제건데 얘는 어디를 먼저 보시냐? 이 구조부터 보시죠. 물론 이 구조가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다 먼저 상황 설명을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받을어음하고 외상 매출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외상 매출금은 어음 거래 아닐 때 외상 매출금, 어음 거래일 때는 받을어음 해서 다 매출 채권인데 제가 뭐 이해를 위해서 번호를 붙여놨죠. 우린 여기죠. 그래서 재화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뭐 물건 같은 거 팔았다 또는 용역을 제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카드를 긁었다, 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뭐 하나의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뭐 카드값 갚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얘가 이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한테 매출 채권 양도하겠죠. 야 카드값 그러면서 대금을 받겠죠. 뭐 카드값 뭐 100을 받을 건데 뭐 97만 받고 수수료 3을 주고 뭐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때가 되면은 돈 달라고 결제 요구하겠죠.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여기서 카드값 낼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 채권 양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받으러면 양도가 있고. 오, 외상 매출금의 양도가 있다. 외상 매출금의 양도는 이제 우리가 팩토링 이런 말을 씁니다. 팩토링. 다 영어죠? 받으러면 양도는 어음 할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을 100자를 넘겼는데 뭐 97만 받고 3을 이제 수수료 준다. 그래서 어음을 할인했다. 전체 받을 금액을 할인했다 해서 받으러움하고 외상 매출금 양도는 제가 아까 카드값 구조 말한 거잖아요. 그게 팩토링입니다. 그래서 카드값은 어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기고 미리 돈을 받고 얘가 돈 달라고 할 것이고 카드사가 얘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고 이런 식의 구조. 그것이 팩토링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 팩토링입니다. 다만 그것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받으러움이었으면 어음 할인이다. 오케이. 그런 구조고 다시 돌아갑시다. 매출 채권 보유자. 우리 기업이 되겠죠. 거래 상대방한테 매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어음 할인은 주로 이제 은행한테 받으러움을 넘기는 것이고 외상 매출을 넘기는 건 주로 카드사한테 넘기겠죠. 어쨌든 그 매출 채권 이전하는 것이 매출 채권 양도고 인식의 반대가 제거다. 인식은 재무제표에 꽂아놓는 것이고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제거다. 예, 매출 채권은 삭제하는 것이 제거다. 그래서 팩토링하고 받으러 제가 설명드렸죠. 외상 매출금 양도는 팩토링, 받으러움 양도는 어음 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음 할인은 확정 채권 받으러움을 갖다가 양도하고 자금 조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니까 일종의 뭐 자금 조달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팩토링은 팩토링 계약을 맺고 있던 금융기관에 주로 카드 타겠죠. 외상 매출금 양도하고 자금 조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 설명했네요. 상환 청구 가능 조건이 있고 상환 청구 불능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가 여기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을 안 줬다 칩시다. 그럼 여기 금융기관이 열받겠죠. 씩씩대고 열받을 텐데, 야, 그럼 대신 네가 나한테 돈 줘라. 어? 돈 줘라. 이런 것이 뭡니까? 상환 청구 가능 조건입니다. 청구 가능하다 이게. 그런 거는 외상 매출금 회수되지 않았을 때가 회수가 안 됐을 때 외상 매출 양도자가 대금 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얘가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볼수 있다. 차입 거래. 매출 채권을 양도 담보로 차입했다 이거지. 그거를 담보로 차입한 개념. 뭔 소리냐면 여기가 매출 채권 양도해서 돈을 받잖아요. 이 현금 받을 텐데 이 현금 받은 거 차변에 현금에다가 대변에 매출 채권 날리지 않고 어떻게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차입금으로 쓴다. 왜?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가 돈을 받긴 했는데 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얘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 양도할 때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입 거래를 보겠다.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개념을 보겠다 이거고, 상하 청구 불능입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줬어. 그래도 지가 책임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채권자, 나는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팩토링 회사한테 매출 채권 관련된 모든 의무 권리 의무가 이전된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매각 거래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매출 채권을 양도를 했는데 그것이 차입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매각 거래 될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차분히 현금 대변에 매출채권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엄 할인의 구조입니다. 엄 할인의 구조인데 요거는 요 공식을 외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얘는 우리가 의미 있게 하려면은 계산을 아니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엄 할인 엑셀 연초 그래서 날짜를 한번 적어보시죠. 엄 발행일 또는 엄 수치이지 수치 그리고 다 적어봅시다. X1년 5일 X1년 뭐 6월 30일에서 엄 만기일이고 혹은 엄 할인일 엄 만기일 그 다음에 뭐 액면가는요 백면화 그 다음 두 개나 다 있어 표시 이자 뭐 10% 이렇게 칩시다.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율을 뭐라고 할까요 뭐 6% 이렇게 뭐 가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상황 정리해 보죠.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예제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야 저기 있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있으니까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X년 초고 여기 X년 5월 1일 6월 30일 나는 누굽니까? 채권자입니다. 받을 엄을 갖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엄 발행일은 엄을 준 날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준 놈은 발행일인데 엄 받은 놈은 엄 수칠이 되겠지. 같은 거겠죠. 우린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만기 되면 돈을 얼마 받을 건데 그 받을 돈이 100만 원이 되겠죠. 만기 되면 액면가 받고요. 또 심지어 표시이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표시이자 10% 한번은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6개월치 12년에 6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 만기 되면 105만 원 받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때 엄 할인을 한 거잖아요. 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굽니까? 채권자, 받을 엄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현금 수취액이 얼마냐? 현금 수령해. 야, 원래 105만 원 받을 건데 은행한테 수수료 준다는 거지. 그 수수료율이 뭡니까? 할인율. 6%의 수수료 주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연이자 연 할인율입니다. 나는 몇 달치 두 달치 할인율을 주는 것이다. 두 달치 수수료 주는 거예요. 이 두 달치 수수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할인료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인료 수수료 여기 이제 수수료입니다. 뭐 계산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뭐 제가 뭐 임의로 아무거나 쓴 거기 때문에 뭐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예, 딱 떨어지네. 15,000 그래서 한번 해보죠. 1039500인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계산기. 예 됐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139,500원 그게 현금 수령액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어음의 가치는요 궁극적으로 분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음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어음의 가치가 액면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음의 가치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표시이자만큼. 만기 되면은 105만원 받는 건데 지금 X년치 거래하게 되면은 이거는 남들한테 팔면은 100만원 받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고 만기 되면은 105만원의 거래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국 표시이자만큼 어음의 가치가 커진다. 요 할인일 당시 어음의 가치는 100만원에다가 표시이자율 그래서 이제 100만원 곱하기 표시이자율 10%이고 몇 달치만큼? 4개월치만큼? 경과이자가 붙어서 거래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만큼의 어음의 가치가 커지고 이것이 경과이자 그것이 이자 수익이다. 이것이 경과이자다. 기간 경과이자 경과이자만큼 붙어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0만원에다가 10% 때리고요. 그러면은 1033333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어음의 가치다. 어음의 가치. 그래서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좀 숫자 한번 바꿔볼까요? 뭐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실무상 매출채권 처분 소지를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뭐 뭐로 바꿔볼까? 바꾸려면 힘든데. 아무튼 뭐 해보죠. 뭐 4분의 현금. 여기가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요. 지금 여기 매출채권 제거요건 충족하면 여기 매출채권이고 제거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이것도 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거니까 단기차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매출채권 제거요건 충족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자수익이 있는 거지. 여기까지 33,000, 333.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이제 보통은 여기가 이제 실무상 빵꾸 나서 매출 채권 이제 처분 손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여기가 빵꾸 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아니 뭐 이론상 처분이익도 날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처분 손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바꾸려다 하다가 하나 또 바꾸면은 쫘락 다 바뀌어가지고 예 피곤해서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 할인율을 뭐 뭐로 해볼까? 뭐 1%, 2%, 여기 2% 바꿔볼까?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또 여러분이 또 헷갈릴까 봐. 2% 한번 바꿔볼게 제가. 여기 뭐12% 이렇게 하면 돼. 12%. 여기서 12%. 그럼 마음에 들어 숫자가 나오네. 그거 하나 바꿨더니 괜찮게 나오네요. 뭐 실무상으로 대부분 이제 처분 소지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뭐 대차 차익이 여기가 되는 대차 차익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음의 가치고 그리고 이제 현금 수취의 이 차이가 매출채권 처분 소지 이런 식으로 계정값을 쓰는 것이고 이건 제거요건 충족할 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매출채권 제거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여기가 단기차익금이고 여기가 이자비용 되는 거예요. 계정과목이 단기차익금, 이자비용, 계정과목 다른 거. 그래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그때는 차입한 거로 보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어음할인의 구조인데 만약에 이것이 나온다면은 뭐 확률이 높진 않아요. 우리 교재에서도 깊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나오거나 매출채권 처분손실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요 자체로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매출채권 처분손실은 요 현금하고 매출채권 그 어음의 가치, 이 당시 어음 할인일 날이 어음의 가치, 이 차이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 이겁니다. 나오면은 시험은 둘 중에 하나다. 넘어가시죠. 예, 그걸 이제 구조화시킨 게 이거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매출채권 제거 요건은 충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분기가 다르다 했었습니다. 매출채권 제거요건 충족하면 그 양도거래, 그게 이제 매각거래고 제거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차익거래다 이런 말도 했었죠. 기준서에서 뭐라고 했냐? 다음 중세 가지 모두 다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매출채권 양도자가 매출채권 통제권을 이전한 거로 봐서 매각거래를 본다. 이게 다 충족이 됐을 때 매각거래를 보겠다는 거지. 엔드 조건. 모두 다 충족했을 때. 이거 말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죠. 나머지는 매출채권 담보로 차입한 차익거래를 보겠다 이겁니다. 외울 거 없고요. 딱 읽으면 당연한 얘기. 양도인은 매출채권 양도한 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지.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매출채권 제거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저놈한테 금융기관 넘어갔으니까 권리가 다 없는 거지 지금 양도인은.